중인 나는 대표댄스 스쿨 영등포점에서 3년째 수강 중인 박홍표입니다. 네, 제가 김예담이라고 합니다. 아는 동생이 추천해서 왔습니다. 친한 친구의 소개로 덕후에 오게 되었습니다. 다들 약간 칼군무라서 배울 때 좀 어려웠는데 그래도 다른 학원보다는 기본기를 차근차근 많이 알려주니까 아무래도 춤에 대한 지식을 하나하나 쌓을 수 있는 게 좋았어요. 처음 왔을 때 사람들이 너무 잘 쳐가지고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선생님들이 다 잘 알려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랬구나! 동작이 하나하나 표현하기가 어려웠어요, 애들에 비해서. 그래도 못하는 부분을 잘 감싸주고 착하게 대해줘서 그래도 춤을 좀 편하게 출 수 있었습니다. 먼저 춤에 대해 자신감이 생기고 그 춤에 대한 기본기도 훨씬 더 좋아져서 춤이 더 재밌어지고 완벽해진 것 같아요. 전에는 약간 그냥 취미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재미보다는 그래도 꿈을 가지고 하는 직업이 되길 바라면서 추고 있어요. 지금은 옛날보다 수줍음이 더 없어지고 자신감만 생긴 것 같아서 활기가 넘쳐요. 저는 안무가입니다. 저의 꿈은 아이돌 안무가입니다. 와 대박이다. 와 일단 기본기를 많이 열심히 연습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명이 할 때와 다 같이 할 때 합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 혼자 춤을 춘다고 해서 다른 팀원들과 동떨어지면 안 된다 생각해서 좀 더 춤에 대한 영상을 많이 찾아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의 꿈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저 많이 봐주시고 사랑해주세요. 엄마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 해줘도 대표 갔다가 올 때도 차 운전하고 올 때 표정을 봤는데 그냥 무덤덤하죠. 미안해 엄마. 늦게까지 기다려주시고 데려다 주셔서 항상 감사하고 응원해주셔서 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대표는 제 미래입니다. 미래가 밝다. 미래가 밝다. 왜냐하면은 대표가 약간 저의 미래를 밝혀주는 통로가 되는 것 같아서 대표의 의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저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인 것처럼 대표도 저에게 정말로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필요해! 나에게 대표! 대한민국 대표 댄스 스쿨 대표 댄스 스쿨 대표 시험 모아가와 파이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년 동안 홍표를 열심히 데리고 다니고 있는 박홍표 엄마입니다. 이번에 다이너마이트 팀에서 슈가 파트를 담당했던 김혜담 학생 엄마입니다. 네, 저희 아이는 여기 대프댄스 스쿨을 3년째 다니고 있는데요. 학교 방과후 수업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굉장히 전문적이고 멋진 춤들을 배우면서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멋진 선생님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진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동네에서 춤을 추다가 정말 이제 전문적으로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 이쪽으로까지 오게 됐는데요. 좀 멀어서 항상 같이 다니고 있는데 올 때마다 선생님들이 다 반갑게 맞춰주시고 저도 오면서 너무너무 재밌고 신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이번 주기별 영상 촬영 참여는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아이에게도 그렇고 저희에도 그렇고 정말 값진 경험이었고 그리고 아이에게도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저희 아이에게 이렇게 큰 값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대프댄스 스쿨 선생님들에게 깊이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연치 않게 생각지도 않았다가 이제 6학년이니까 중학생이 되면서 마지막으로 분기별 평가에 집어넣었다가 돼갖고 너무너무 기쁘고요. 무엇보다도 항상 개구쟁이처럼 놀다가 연습만 들어가면 눈빛부터 달라지는 우리 다이너마이트 팀 친구들 완전 고생 많았고 완전 최고! 오빠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이쁜 딸들이랑 잘생긴 아들까지 한꺼번에 얻어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다이너마이트 팀 부모님들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큰 영광이었습니다. 모두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다이너마이트 팀 사랑합니다. And I'll say I do. For the rest of my life, with all that I